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설이 지났고요. 네. 저희가 새해 인사를 드리고 지나갔어야 되는데 네네. 너무 정신없이 촬영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어쩌다 보니 그냥 막 지나갔네요. 확 지나갔죠. 네네. 그리고 이 2022년도의 연말 정산 형식으로 저희가 베스트 페달들을 뽑아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네네. 신제품들이 조금 들어오다 보니까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네네. 기회가 된다면 정산을 해서 베스트 페달들을 뽑아서 또 네네.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은 지났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네. 현재 음악씬에서 가장 주목받는 아티스트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는 벤슨의 오리지널 앰프 사운드를 작은 사이즈의 페달로 고스란히 옮겨 큰 반향을 일으킨 벤슨의 프리앰프가 멋진 디자인의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벤슨에서 제작되는 리미티드 에디션 프리앰프 울프 셔츠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특한 점이 일단은 그래픽. 네. 이 늑대가 네. 한 마리 늑대가 이 울부 짓고 있는 네네. 벤슨의 사운드와 조금 네. 어울리는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브가 약간 이 투명 반투명으로 변경이 돼서 봤을 때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핑크 그리고 그레이 그리고 이렇게 울프 셔츠까지 네. 저희 쪽에 이제 어떤 제품들은 품절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네네.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으니까요. 네네네. 벤슨의 프리앰프를 구입을 하고 싶었는데 나는 늑대 진짜 좋아해. 이런 디자인 진짜 최고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미 저희가 그죠. 이 벤슨의 프리앰프는 너무 많이 단골입니다. 네네. 이펙터 타임즈도 그렇고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다뤄봤던 제품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트윈 리버브로는 짧게 사운드를 네. 들어보고요. 저희가 이제 앰프를 새로 드렸습니다. 네. 마샬의 JCM800에 그죠? 물려서 사운드를 많이 들어보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네. 핸더고요. 네. 가볼게요. 저희가 익히 많이 들었던 소리고 요 리뷰 같은 경우 저희가 시작 전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벤슨 프리앰프라고 검색하시면요 이 영상 말고도 정말 많은 영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서 팬더 사운드를 훨씬 더 이제 심도 있게 많이 다뤄봤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지금부터는 이제 그 JCM800으로 네. 많이 들어볼게요. 팬더에만 물려서 사운드를 저희가 들어보다가 JCM800에 연결을 해서 사운드를 들으니까 또 새롭네요. 네. 굉장히 새롭고 멋진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면 걔를 높여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마샬에 또 물리니까
전혀 새로운 질감이 나죠. 맞습니다. 훨씬 더 까끌해지고 이 벤슨 프리앰프의 특유의 그 저음에서 찌그러져서 나는 그 앰프가 이제 터질 듯한 그 압이 올라오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훨씬 더 뭐라 해야 될까요? 마샬과 붙이 까끌해지면 훨씬 맞습니다. 더 많이 올라오고 맞습니다. 이거는 역시 이 벤슨 프리앰프를 가지고 있는 유저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그 사운드가 두툼해지면서 훨씬 더 이제 앰프가 폭발한 듯한 소리들 맞습니다. 있잖아요. 이게 어떤 앰프에 붙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많이 바뀝니다. 지금 게인은 다시 지금 낮게 네, 낮게 했는데요. 네. 이 상황에서 JCM800의 게인을 살짝 올려보겠습니다. 네. 좋은 변화입니다. 네, 좋은 네. 시도입니다. 자, 여기서 게인을 12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질감이 저는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 아스팔트를 새로 깔잖아요. 네. 아스팔트 새로 깔아서 그 위를 모르고 걸어가게 되면 신발이 바닥에 붙여서 쩍. 그죠. 제가 옆에서 은총 씨가 기타를 치는 걸 봤는데 손이 이렇게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쩍쩍 이렇게 뭔가 붙어서 네.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사운드 질감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진짜로 앰프 크랭크업된 사운드가 완벽하게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공간기를 한번 물려서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 모르겠어요. 이 말을 끝까지 정리해서 잘 이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빈티지 모던. 빈티지 모던이란 말이 참 아이러니한 말이잖아요. 빈티지 하면서 모던하다. 근데 이게 딱 이 벤슨 프리앰프에 잘 맞는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빈티지 악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따뜻함과 맞습니다. 감성은 사운드로 그대로 들려주되 컨트롤 함에 있어서는 현대의 악기들처럼 굉장히 손쉽게 전 구간이 스위스팟인 멋진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진정한 빈티지 모던 페달은 이런 게 아닌가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아, 훌륭하네요 진짜. 이게 벤슨 프리가 우리가 리뷰를 할 때마다 아이고 색깔 다른데 또 리뷰를 해야 되나? 사실 약간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어차피 뭐 근데 하지만 저희가 리뷰를 하는 이유는 이거를 통해서 벤슨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리뷰를 하는 거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다행인 거는 저희 사장님께서 앰프헤더를 바꿔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들어보지 못한 사운드로 맞아요. 벤슨 사운드를 들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오늘 느꼈던 게 팬더 앰프에서 우리가 벤슨 프리를 물렸을 때는 뭔가 이게 중저역대에서 뻗쳐나오는 소리가 훨씬 더 좀 부각이 됐다면 지금 JCM800이랑 붙이니까 우리가 이 벤슨에서 이 팬더랑 물렸을 때 못 들었던 이 위에 맞아요. 이 하이 소리가 탱글탱글하게 나는데 네. 이 영역 자체도 되게 매력적이고 이 벤슨을 마샬 앰프 궁합으로 물렸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이 여지가 또 새롭게 맞습니다. 보이는 맞습니다. 리뷰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컬러 자체도 블랙에다가 되게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되게 댄디한 느낌도 나고 그 페달보드 위에 올렸을 때 어떠한 자기 그런 분도 있잖아요. 나는 블랙으로만 맞추고 싶어. 뭐 그 저희가 그쵸? 늘 말씀드리는 맞습니다. 막 이렇게 조합을 해서 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뭐 이제 컬렉팅 면에서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벤슨 프리앰프는 역시나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프리이면서 정말 좋은 드라이브이면서 정말 활용도가 너무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온 벤슨 네. 프리앰프 오늘 만나봤고요. 이 평소에 벤슨 프리앰프 하나 꼭 구입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이런 검은색 혹은 이런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디자인 정말 마음에 든다. 이때까지 나온 게 너무 여성스러웠다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라고 전달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차별해서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